여러분 나이스게임 TV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워3 홀스컵 시즌2 16강 개막전 경기 체크와 고키 윤재덕 선수의 경기 현재 1대0으로 고키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맵은 트위스티드 매도를 체크 선수가 선택을 했어요. 트위스티드 매도를 사실 체크 선수가 선택한 이유는 가장 단순합니다. 휴먼이 멀티하기 가장 어려운 맵. 아 그렇죠. 네, 이 남은 맵들 중에서 휴먼이 멀티를 하지 않는 플레이는 뭐 기껏해야 라지컬 정도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플레이는 오랜 생활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플레이를 했던 이영 선수 프로 생활했던 그렇죠. 그런 선수들한테 잘 안 먹히는 올인어시기 때문에 이영기 입장에서는 가장 무난한 전자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이 오프닝 이전에 저희 네. 펀딩을 도와주신 분들 그렇죠. 아이디가 쭉 이제 정렬이 됐는데 네. 지금도 펀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디 게임 홈페이지 가셔서 네. 뭐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펀딩 해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아이디도 적어드리고 어쨌든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리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네. 지금 뭐 채팅창에 아까 그런 펀딩 하신 분들이 뭐 아재들이다. 뭐 민방위 받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 역시 민방위고요. 저도 민방위. 예, 뭐 다 세월은 흘렀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 준비됐다고 합니다. 트위스티드 매드에서 펼쳐지는 고케이 선수와 체크 선수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워3 홀스컵 시즌2 16강 개막전 경기 체크대 고케이 아래쪽 빨간색 진영 7시죠 빨간색 진영 체크 이영주 선수의 나이트엘프고요 11시 지역의 휴먼 고케이입니다. 고케이 선수의 최근 기세 때문에 사실 고케이 선수가 이영주를 잡는 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 문제시 되는 게 이영주가 16강 탈락을 한다? 아, 그건 모양이 좀, 너무 안 나오거든요. 네, 예. 그거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홀스컵의 날개 한쪽이 잘리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16강인데 날개 한쪽이 잘린다. 네, 벌써 그 정도로 이제 우승 후보에 근접해 있는 S급 유저라고 우리가 칭하는 그 S급이 몇 명 안 붙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장재호, 박준, 뭐 지금에 따라서는 뭐 포커스라든지 리마인드, 이영주 이게 다란 말이에요. S급이란 단어가 루시퍼 정도? 루시퍼는 사실 더블 S로 갈까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루시퍼는 사실 실력으로 따졌을 때 종족 그런 거 다 떠나서 순수 실력으로 따졌을 때는 S급이라고 편해 그 말해도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성격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를 A로 만드는 거죠. 뭐 고해성사하신 거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워든을 선택을 했어요. 네, 워든 선택. 이번 경기는 워든. 왜냐하면 흠해가 최근에 워든이 핫해요. 그러니까 휴먼이 뭘 하던 간에 자기가 그냥 맞사냥을 통해서 워든이 깔끔하게 랩업을 하고 같이 성장을 네. 한번 멀티에 푸시를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지어놓은 워로 거의 4랩 코스를 밟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워든 랩이 아크메이지보다 현저히 높고 게임 자체가 좀 풀어나가기 쉽게끔 이런 식으로 네. 요새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좀 풀어나가기 쉽게끔 되는데 문제가 고키 선수가 오늘 쥐고 잘 흔들었단 말이죠.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자, 일단은 영웅부터 체크를 합니다. 워딘하는 걸 봤다면 어느 정도 고키 선수 대비를 할 거예요. 사냥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소통이 인터넷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PD님이 저한테도 마이크를 좀 가까이 붙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혓바닥이랑 마이크가 닿았어요. 아, 혓바닥이? 네, 방금 닿았어요. 그래서 약간 씁쓸한 맛이 났었거든요. 어떻게 더 닿는지 모르겠는데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입에 네. 이렇게 삼키세요. 아, 그러니까 그 성대 앞에다가 대고 하라고? 아, 그렇죠. 네. 아... 그렇죠. 좋습니다. 네. 자, 바로 시작했어요, 사냥. 과감한데요, 고케이 선수. 멀티죠? 1렙 멀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게, 우리가 워든과 데몬의 차이점이 뭡니까? 데몬은 2렙만 찍어도 데몬의 역할을 하면서 쥐고 흔들어 상대를. 그렇죠. 워든은 중립 영웅과 비슷해요. 3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3렙이 중요한 영웅한테 똑같은 플레이를 하겠다는 거, 전경기랑.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자잘한 곳을 사냥하거나 상대를 뭐 견제하거나 이런 거에서는 큰 어떤 이득을 볼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도 과감하게 사냥을 해서 레벨 어느 정도 맞춰주는 그런 플레이. 거기에다가 이영주가 이 틈에를 루저 셀릭이잖아요. 이 맵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이 멀티가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죠. 좋은 타이밍에 배우 공격 가면 상대가 망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건데 고케이가 1렙 멀티를 하면서 멀티가 강하다는 점은 약간 빛이 발했어요. 이영주 입장에서는. 자 일단은 포탑은 세워지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좀 걸리고요. 2렙밖에 되지 않은 워든이 달려옵니다. 네. 예 지금 됐어요. 왔어요. 맞습니다. 네, 이쪽부터 뒤로 빼주고 인강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체력 뒤로 워낙 많이 깎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두 마리. 지금 이 견제까지는 사실 휴먼 입장에서는 허용 범주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팬나
그러니까 이 정도 1,9,3마리 마치 치명적. 설마 하이드 한번 리빌 뿌릴 수 없죠. 연구소를 안 잡고 왔어요. 자, 그러면서 추가적인 밀리샤와 함께 풋맨을 대동합니다. 네. 문제가 지금 워든이 하이들에서 살았을 뿐이지 원래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번 찌른 후에 정비하면서 두 번째 워사냥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포탈을 누르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손해예요. 그렇죠. 이거 이도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 이거 항상 설마 사오나요? 네, 더스트 사러 간 거죠. 더스트랑 뭐 신발 이런 거 다 사오겠죠. 자, 그러면서 바로 아 이 고케이 선수가 영리한 게 영리해요. 포탈 갑니다. 바로 보자마자 포탈. 이게 진짜 머리가 좋은 게 사실 만약에 저였으면 이런 상황에서 리젠링을 팔고 신발까지 사왔을 거예요. 근데 자원이나 이런 상황까지 다 염두에 봤을 때 내가 신발을 사는 건 지금 당장 필요하지만 과소비다. 어쨌든 멀티를 던져야 되니까 지금. 그렇죠.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사서 온 거예요. 이게 판단 너무 깔끔합니다. 자, 일단은 1차적인 상대 견제를 정말 깔끔하게 포탈까지 태워 보내면서 막아낸 고케이 선수고요.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건가요? 지금 1경기랑 좀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지금? 네, 바로 공격 들어가죠? 맨만다를 뿐이지 쥐고 흔들 멱살 잡고 흔드는 거 똑같아요 지금. 아크메이지 체력 관리도 잘 돼 있는 상태고 아 워드는 바로 신발을 사고 상대방 진영 쪽으로 달립니다. 이거 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이거 워겔에서 공식 사감은 올려야 돼요 지금. 왜죠? 그렇게 선수의 실력을 낮게 평가했었는데 지금 거의 극에 달해있는 이영주 선수를 뭔가 쥐고 있다는 거 게임을 승패를 떠나서 이런 그림을 만든다는 자체가 지금 실력이 굉장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헌트리스로 선회를 했고 바로 1군부터 하나둘씩 잡아내고 있는 네 제크 선수. 자, 지금 팀맨들이 이거 좀 치명적이에요. 항상 완성되기 직전에 1군이 다 잡히는 게 휴먼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저게 완성이 된 이후에는 상관이 없는데 네? 이렇게 계속해서 좀 시간이 끌리게 되면 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휴먼이 원래 아까 전 경기에 쥐고 흔들였는데 이번 경기 돌아왔죠. 막아야 네. 되니까. 자, 서로 주도권을 계속해서 지려는 움직임. 이영주 입장에서는 지금 상점에 두 번째 월을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월 사냥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판처럼 끌려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붙잡고 있어야 돼 지금. 그렇죠. 계속 이쪽 저쪽 좌우로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아크메이지 체력 관리 잘해야 됩니다. 아크메이지 때문에 지금 워든의 제가 스킬트리를 예상을 해보건데 아마 셰스가 없을 거예요. 헨나랑 브링크로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데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유닛 싸움, 힘 싸움은 좀 가능하지만 영웅 킬을 하긴 또 어렵거든요. 그렇죠. 셰스 있어요? 아 이렇게 눈이 침침하죠. 이게 조명이 너무 셀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나이가 나이니만큼 또 민방이다 보니까 바로 두 번째 월을 통해서 상점 지역 사냥을 하고 있고 이쪽은 용병 캠프죠. 좋은 아이템 주죠 여기서.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휴먼이랑 나이테프가 이 타이밍에 동시에 사냥하면 휴먼이 이득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나일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테프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에 위습 정말 그냥 한 마리도 빼지 않고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 정도입니까? 네, 그냥 올인 가야 돼요. 이거 어줍지 않게 6시 방향에 트리 하나 더 던지면서 타이밍 잡기에는 글쎄요, 저는 미래가 좀 안 보이는. 대형물 한 포씩 그냥 먹었어요. 가요, 위치 다 가요. 한 마리 더 빼고 갑니다. 봤어요. 그거 받고 예. 마나 포션 바로 섭취를 했고. 자, 워든 혹시 아이템 뭐가 나온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한 마리도 안 빼고 가는 선택이 너무 좋은 게 쥐가 없어요 지금 어차피. 바로 달립니다. 이거 홀스컵 마지막에 이번 경기 지면 마기로 이거 지금 약간 이영주 선수 원하는 전장도 아닌데 거기다가 자 포탈 탑니다. 예. 오빠 삼성이라고 하네요. 제가 눈이 침침한 줄 알았더니 오빠 삼성세 맞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침침한 줄 알았더니 기억력도 약간 그러니까 마지막이란 말씀은 이번 오빠 삼성세 패배하면 마지막이죠. 토너먼트 방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아, 그렇죠. 소리. 매치 단위를 그렇죠. 패배하면 예 감사합니다. 아 웰컴. 아이 오늘 내일 하는데 요새 제가 그냥 본진으로 멀티 안 가고 본진으로 네. 가요. 본진으로 가요. 근데 헌트리 숫자가 꽤 많거든요. 그렇죠. 나쁘지 않은 판단이고 밀리샤가 가드 타고 전진 배치. 그러니까 고케이도 호럭도 안으로 가드 타고 지었잖아요. 대충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가드 타워는 워낙 지금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파괴가 되고. 그렇죠. 근데 저 안쪽에 있는 가드 타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바로 짓는데 짓는 것은 프로텍터. 지금 이영주 입장에서는 가장 짜증나는 게 워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습을 프로텍터로 다수를 쓰는 게 아니라 워젤과 아크메이지의 마나를 뺀 데 사용했고 지금 풋맨체력 너무 없어요. 4레벨 마나 260만원 아직도. 자 게다가 이 밀리샤로 헌트리스 잡고 와 아크메이지 잡혔어요. 잡혔어. 이영주 마더반 판단 칼을 꺼낼
남자죠. 이 경기 내 패배 원인은 어설프게 멀티하면 상대 견제하려고 했다가 그렇죠. 패배한 건 아예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아, 1경기 때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여러 마리의 토끼를 노리면 한 마리 토끼도 못 잡아요. 그렇죠. 올인이면 올인, 멀티면 멀티, 테크면 테크 확실하게 가줘야 되는데 워드는 5레벨, 곧 있으면 6레벨 됩니다. 아, 1경기에도 얘기했지만 그 원영 추가 경치가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혼자 다 먹거든요. 사야죠, 사야죠. 지금 아크메지 사도 큰 어떤 대악마가 될 수가 없는 게 결국에 워젤로 막는 건데 아크메지 사자마자 브릴런트 오라가 있어도 만화가 0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뭐 라이플맨하고 다를 게 없어요. 물론 이영주도 여기서 아크메지가 클리키 포션 먹으면서 워젤 한 두 번 소환하면 경기가 이상하게 비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영주도 본진에 테크 없고 문에 말랐거든요. 아, 근데 걸어가고 있어요. 마치 반지장을 보는 듯한. 그렇죠. 프로텍터. 물론 이제 나이테프가 오크를 함락시켰지만 여기서 휴먼을 함락시키는 모습이죠. 자, 안쪽에 가드 타워 짓고 있는 다 보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용병들을 대량 구입해서 달려가 봅니다만은 이쪽 진지가 내 본진인지 아니면 나이테프의 본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쑥대밭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올인이면 휴먼이 이러면서도 멀티를 거의 아. 거의 내주는 그림 나와도 밀어내면 휴먼도 할만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워든이 또 안 그래요. 워든은 테크가 다 무너지고 테크가 없어도 그냥 그 영웅 자체만의 파워가 있거든요. 자, 게다가 그래비 스로우까지 오면서 건물 뭐 여기다 멀티해도 되거든요. 나이트웨프는 그렇죠. 뭐 당장 멀티를 하진 않겠지만 지금 뭐 나이트웨프 입장에서는 뭐를 선택해도 휴먼이 완전 망해있는 상태. 휴먼 지금 보세요. 멀티에 뭐 건물 한 3개 있나요? 초라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일단 상대방 진영 쪽으로 달려가보고 중간에 합류하는 병력들을 끊어주는 플레이 할 수 있는 뭐 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자기가 상대방한테 조이길 당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플레이가 추가 병력을 끊는 거거든요. 자, 영주 선수 이런 거 컨트롤 좀 해줘야죠. 네. 슬로우 걸렸기 때문에 살리는 건 쉽지 않고요. 여기서 아크메지가 오랩되면 또 비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 그 워드네 만화량이 아크메지를 잡을 수 있는 정도냐. 만약에 워든의 만화가 아크메지 잡을 수 없는 정도라면 사실 휴먼이 워젤로도 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자, 일단은 살아났습니다. 이쪽 건물 가드타워와 지금 아이보리타워까지 총 4개의 타워가 있고 이제서야 아케인 볼트를 짓고 있는데 이게 전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시청자분들 GG 여기서 게임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 이영주 선수가 고키 선수를 잡아내면서 1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뭐 사실 마페 이런 얘기가 나서 마페가 사실 스타크래프트 1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 상대방에게 승기를 잡았을 때 상대방 기지에 본진을 지워버리는 마페요? 네, 마페를 꺼낸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사실 이영주 선수가 트리를 지은 게 마페 플레이를 한 게 아니라 워든이 노테크 플레이로 노멀티 플레이로 미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 생명보험은 가입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상해보험은 가입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보험일 뿐이지 마패는 절대 아닙니다. 그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네. 이대로 그냥 테크가 흘러가게 되면 나이트웨프가 네. 그대로 패배하는 가장 뭐 이상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영주 선수 칼을 꺼내들었고 1경기에서도 그런 뭐 플레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걸 너무 뭐 여러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욕심이 좀 있었고 이번 경기는 아예 그런 욕심 다 버리고 네. 자신도 그냥 모든 걸 던져버리고 상대를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틈에서 네. 가장 워든이 쓰이는 이유를 본 장면이기도 해요. 뭔가 워든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지만 워든으로 항상 휴먼이 마무리되는 경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체크 이영주 선수와 고키 윤대적 선수 저희 잠시 쉬었다가 양 선수의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이스게임TV와 함께하는 워3 홀스컵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